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HD 현대 일렉트릭과 펩트론, 한미약품, 샘CNS,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픽은 랩지노믹스와 코웨이, 넷마블, 유바이올로직스, 자람 테크놀로지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좋은 종목들을 더 선정을 해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궁금증이 생겨서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가격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예, 일단 뭐 HD 현대 일렉트릭. 네. 예,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라 뭐 이런 걸 갖고 나왔는지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더 갈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뭐 PER, 뭐 PBR 여러 많이 따지시는데 PER도 뭐 한 12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글로벌 인프라 펀드들이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들이 인프라 투자에 되게 적극적이다. 최근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 얘기하고 다녔는데 블랙록이 최대 운용사죠. 그쵸? 여기서 지금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 특화된 사모 펀드인 글로벌 인프라 스트럭처 파트너스라는 회사 GIP라고 이제 약으로 부르는데 네. 이 GIP를 125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니다. 그게 약 한 16조 4천억 원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러니까 지분 수합 형태로 인수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그쪽 사장을 블랙록에 주식을 주면서까지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GIP가 운영을 한 뉴욕에 본사를 둔 회사인데 운용 자산만 한 130조 되는데 이런 자금들이 지금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인프라냐? 신흥국이 아니라 선진국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전력망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이 한동안 이제 전기가 끊기고 뭐 혹한으로 뭐 정전이 됐다라고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결국엔 노후된 전력 인프라가 아직 교체가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여전히 교체 수요는 계속 한 30년 동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급격하게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재정 어렵죠. 네. 없기 때문에 이쪽 자금들을 끌어다 쓸 여력이 충분히 있다. 앞으로 HD 현대 일렉 조정받은 무조건 땡. 사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조종할 때마다 매수를 해서 수익을 좀 챙겨보자라는 전략을 알려주셨어요.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동향도 살펴주셨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갈까요? 네, 여섯 번째 종목은 랩지노믹스인데요. 랩지노믹스. 예, 우상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길게 보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유전체 그 분자 진단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작년 7월에 그 클리아랩 그 QDX를 좀 인수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가 올해 좀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그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올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인수 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약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어느 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 내용들보다도 3월 27일 때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정기주총이 좀 열리거든요. 다음 달에 정기주총이 열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검사 출신 분을 좀 감사로 두고요. 심지어는 케어랩스 전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좀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이 동사의 경우에는 추후에 비대면 쪽으로도 좀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케어랩스의 경우에는 이제 굿닥이라는 그 원격 진료 관련된 헬스케어 플랫폼이 있는데 네. 그걸 성장시킨 인물이 지금 그 사회 이사로 신규 선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EDGC의 그 인사분도 지금 그 선임을 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랩지노믹스까지 자세하게 그 배경 그리고 주총에서의 이슈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펩트론을 주셨는데 펩트론에 대한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네. 유튜브에서
우드 KS님이 네. 너무 힘들다라고 하십니다. 네. 그러시면서 펩트론을 3만 5천 원에 10%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그거 네. 포함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네, 3만 5천 원에 10%면 별로 힘들어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네. 예. 일단 펩트론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뭐 4만 원대를 돌파 시도를 하다가 오히려 이제 부러졌죠. 네네. 부러졌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나온 없었죠. 거죠. 예. 근데 여전히 펩트론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기술 수출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요. 지금 제가 이 종목을 갖고 나온 이유도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이만큼의 기대를 받아서 4만 7천 원까지 갔던 거죠. 네네. 네, 급격하게 갔습니다. 근데 기간 조정 받고 여기서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지금 부러졌는데 사실은 1월 달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부러졌는데 이게 1월 달에 나온다고 회사에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예, 그냥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거지. 지금 보면 올라갔던 부분에 거의 절반 이상을 되돌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잡고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뭐 실적 지금 최근에 실적 안 좋았는데 실적 가지고 지금 볼 기업이 아직 아니죠. 이거는 이제 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다시 재투자하는 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 비만 치료제 이슈는 여전히 지금 살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 릴리 지금 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주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두 회사 다. 이쪽에서도 지금 새로운 뭐 회사 CDMO 회사까지 인수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 확대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펩트론이 주목되고 있는 거는 한 달, 한 번 맞으면 주사 효율이 한 달까지 갈 수 있는 현재 일주일에서 한 달로 늘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저점 잡고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펩트론에 대한 전망도 알려주셨고 우드KS님이 이 펩트론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계신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한번 다시 기대를 해보자. 반등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는지 여부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의 픽은 뭐죠? 네, 코웨이고요. 코웨이. 이 코웨이는 환경 가정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정수기든 공기청정기든 비대등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네. 렌탈 사업에서도 좀 강하게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코웨이 따른 그 부분들은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해외 매출 비중도 올해 한 37%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돼서 이러한 해외 쪽에 굉장히 좀 활로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는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좀 재차 고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감도 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달부터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주가의 우상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매도 포지션이 강하게 나온 흔적은 그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상방에 좀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상방에 한 10% 목표가를 잡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외국인의 순매수세의 흐름에 따라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63,000원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63,000원 이상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69,000원에서 그 70,000원 사이 때 저항 구간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7,000원에서 8,000원을 최종 목표가로 잡고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코웨이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예, 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한미약품 말씀드리죠. 예, 펩트론은 네. 생각보다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한미약품은 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한 4% 이상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한미약품은 이제 북경 한미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북경 지금 중국이 작년에 플라즈마 뭐 폐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의약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북경현대는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이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강점이고요. 23년도에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한국형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게 기존에 있던 물질을 가지고 당뇨 치료제 관련된 물질을 가지고 다시 네.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임상을 진행 중인데 임상 지금 3상에 진입을 했습니다. 벌써. 그 말은 이제 임상 3상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국내부터 해서 이제 아시아권으로 확대되는 그런 비만 치료제 시장을 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 여전히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한미사이언스 관련된 경영권 분쟁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한미약품은 그거와 또 별도로 지금 사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OCI 그룹에 들어가든 뭐 아니면 한미약품 그 자체로 남든지 간에 저는 한미약품은 여전히 이제 살아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한미약품의 최고 전성기는 2015년이었습니다. 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요 가격을 가려면 아직 멀었겠지만 그래도 한 40만 원대의 복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미약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한미약품은 좀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여덟 번째 종목을 가겠는데 넷마블을 가져오셨어요. 게임주 하나 가져오셨는데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자, 일단은 장민님께서 넷마블을 103,500원에 아주 예전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비중이 20%를 가지고 있는데 10%는 7만 원대에 손절을 좀 해서 5만 원대에 재매수하고 단가를 좀 낮추는 이런 전략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대요. 근데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시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10만 원까지 올라가기에는 좀 체크해야 될 것도 요소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 가기보다는 지금 뭐 7만 원대 일단 좀 자르시고 난 다음에 재차 5만 원대 정도 오면 또 매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그 긴 호흡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넷마블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위치는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뭐 최근에 이제 판호 발급 이슈도 좀 있기는 했지만은 이 판호 발급에 대한 이슈보다도 저는 일단 그 신장에 대한 모멘텀도 좀 추가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달 15일 때 그 아스달 연대기에 대해서도 쇼케이스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쇼케이스 다음에 올해 상반기 때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규에 대한 모멘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7만 원대 만약에 이제 손절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려가면은 내려갈 기회를 지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8만 원대까지는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다 보니까 7만 5천에서 8만 원 사이를 좀 잡고 그때 좀 매도를 일부 하신 다음에 다시 또 6만 원대 아래 때 내려오면은 재매수를 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작년 11월 때 하이브 주식에 대해서 250만 주 블록딜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재무적 개선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 때 지금 오늘 발표날 예정인데 4분기 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좋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좀 기조가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흐름단 체크 를 했을 때는 지금은 정부 정책도 다음 달에 게임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으셨는데 일단은 새로운 전략을 좀 알려주셨으니까 시청자분 장민님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예, 샘 CNS. 예,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바로 이제 음봉을 맞은 회사인데 네. 사실은 이제 유통 주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대주주가 뭐 70% 이상 갖고 있습니다. 대주주는 다들 아시다시피 모르실 분도 계시겠구나. 예, YIK가 대주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반도체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 중에서 어딜 담당하느냐 되게 많은데 사실은 웨이퍼 처음에 웨이퍼를 가공할 때 그거를 테스트하는 게 잘 가공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때 테스터기에 들어가는 프로브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또 세라믹 STF라는 이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 소재가 소모성이죠.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세라믹 소재로는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탁월한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국산화를 유일하게 성공한 회사인데 원래 SMCNS는 그럼 뭘로 돈을 벌었냐? 낸드로 돈을 벌었습니다. 낸드를 좀 많이 쌓아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테스트기에 많이 들어가서 낸드 쪽으로 이제 뭐 매출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HBM 시장으로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HBM도 결국엔 이걸 쌓아야 돼. 적층을 해야 됩니다. 이 적층을 할 때 여러 개를 쌓을 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SMCNS의 테스터기가 관련된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지금 기대가 지금 깔려 있다. 네. 그래서 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오늘
보신 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샘 CNS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또 타이밍이 올 거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은 뭡니까? 예, 유바이오로직스고요. 유바이오로직스.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그 백신 개발 및 공급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CRMO, 그러니까 수탁 연구 및 제조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니세프와 굉장히 좀 연관성이 깊은 기업이다 보니까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니세프처럼 주가가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유니세프로부터 올해는 그 동사가 콜레라 백신에 대해서 약 한 5천만 도즈 정도 수주가 좀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 매출 규모가 1,200억 원 정도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동사에 이제 콜레라 백신에 대해서 유비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2021년 때 1도즈당 1.33달러였고 작년에 1.59달러였습니다. 그리고 WHO 협상을 통해서 백신 단가가 20%씩 올리기로 밝혀졌다 보니까 네. 올해 도주당 1.88달러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출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2~3년간 유비콜에 대해서도 콜레라 공공 백신 시장을 독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지금 인도에 그 바라트 바이오텍이 있는데 임상 3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2~3년간은 계속 좀 동사가 독점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일에 이 동사가 좀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 연간 흑자 전환을 좀 성공을 했다 보니까 계속 좀 꾸준히 그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로 접근을 하되 목표가는 일단 14,000원까지는 좀 바라보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까지 봤고요. 자, 이제 이권희 대표님의 벌써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제가 아끼는 종목 중에 하나는 이스페타시스 말씀드렸는데, 예. 네. 일단 좀 많이 쉬었죠. 예. 작년 이제 7월 고점 이후에 43,300원이 고점이었는데 지금 네. 3만 원대, 2만 9천 원에 3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거의 한 5개월 이상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주목해봐야 되는 건 그때는 기대감으로 좀 빨리 올라왔죠. HBM 관련주, 그다음에 엔비디아 관련주로 이제 떴죠. 사실은 AI 가속기 쪽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제 AI 가속기 관련된 기판 때문에 공장을 증설하느냐고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쓰고 있고 인력도 더 많이 충원하면서 4분기 실적도 잘 안 나왔고 이제 안 나올 거고요. 또 이제 1분기 실적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어차피 공장 완공되면 물량은 더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스페타시스를 또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원래 통신 장비 관련된 그다음에 데이터 서버 관련된 기판을 주로 만들던 회사인데 PCB 기판을 만들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AI 산업이 발전한다는 건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가 계속 커지는 거고요. 네. 또 하나가 통신 뭐 6G로 가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통신 쪽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죠. 삼성 이재용 회장도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는데 그 기판에는 그러면 그 기저에 깔려있는 이스페타시스는 다 걸리는 거죠, 지금 모든 게.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 뭐 시기가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또 이건희 대표님이 아끼는 종목으로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반 소장님의 마지막은 뭔가요? 예, 자람 테크놀로지고요. 자람 테크놀로지.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통신 장비, 통신 반도체, 심지어는 6G,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까지 복합적으로 좀 모멘텀, 그 테마가 연계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통신 반도체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이긴 한데요. 특히 이제 XG 스폰칩이라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가 와이어 등의 그 생산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19년 당시 때 5G 통신용 반도체, 그러니까 XG 스폰칩에 대해서도 개발에 좀 성공을 했던 이력이 있었고 해외에 이제 노키아와 AT&T, 버라이즌 등의 굵직한 그 고객사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기대감이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미국에서는 역내 광대역 통신 인프라 구축 정책을 좀 시행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거를 BEAD라고 합니다. 그거를 2030년까지 총 한 425억 달러의 자금을 좀 집행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대형 통신사들이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는 XG 스폰에 대한 스틱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돼서 오히려 자람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추가적으로는 이제 노키아의 그 리스크5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반한 통신칩을 개발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급형 칩 퀄테스트를 그 통과한 것으로 좀 알려졌다 보니까 이거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 때 매출이 발생될 예정인데 네. 이 리스크5에 대해서는 저전력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좀 두고 접근해보자 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람 테크놀로지까지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 종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알려주신 종목들 가운데 오늘은 탑픽 종목만 종목명만 딱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탑픽으로 고르실 거예요? 뭐 마지막에 했던 이스페타시스 예, 고르겠고요. 네. 일단은 목표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한 4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중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네. 손절가는 2만 5천 원 정도가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정하시는 종목 이스페타시스 탑픽으로 골라주셨고 반 소장님은 탑픽 어떤 거죠? 예, 자람 테크놀로지고요. 43,200원까지 먼저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와 자람 테크놀로지를 오늘 탑픽으로 시청자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두 분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